자, 태충 가방이 어제 저녁에 도착을 했어요. 네, 도착한 이 가방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여기에 강구 배출기는 뚜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혹시 강구가 새 나오지 않도록 양쪽에 날개를 달아서 만들어 줬고요. 그리고 이 안에는 가죽 그 원래 기존 가죽의 그 거칠은 면이 보이지 않도록 천을 대서 이것도 이렇게 마감을 해 주셨어요. 그리고 이걸 닫는 거는 여기에 꼬인 다음에 이걸 위든 아래든 제껴주면 되고요. 아, 이렇게 해주니까 좀 완벽한 것 같아요. 뚜껑이. 먼저는 뚜껁이 이렇게 똑딱이처럼 아니 이렇게 밀어 넣었구나. 밀어 넣는 거다 하다 보니까 약간은 그게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요번엔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.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좀 안전한 거로 해달라고. 그리고 여기에도 징을 박아서 좀 장식을 더 해주셨고. 그리고 이건 강구 배출기인데 보시다시피 이것도 뚜껑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해주셨고. 그리고 강구는 이렇게 쭉잘 나오죠? 예, 구멍을 좀 넉넉히 해놓고 자석을 센걸 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떨어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이게 떨어지면 또 주워야 되고 하니까 제가 일부러 이 뚜껑을 좀꼭 부탁을 드렸어요. 뚜껑은 이 박음질이 된 것이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닫으면 요 자석 때문에 잘 달라붙어요. 이렇게 됐고. 그리고 이쪽은 새충 가방. 네. 이렇게 새충이 나오죠. 이거는 좀 작은 새충이라서 조금 여유가 있어요. 그런데 이 두께는 제가 좀큰 새충, 그 사이즈로다가 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좀 들어갈 겁니다. 그러면 제가 요걸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. 이 벨트도 가죽을 부드러운 걸 쓰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착용감이 좋아요. 예, 제가 허리가 30이라서 예, 마지막 잘 구멍에 맞는데 보통 36까지는 맞을 거라고 하십니다. 그 본인 사이즈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조금 얘기를 하시면 허리띠는 조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요 갤럭시 9인데 요 케이스 핸드폰 을 여기에 충분히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, 그리고 이 액세서리는 제가 따로 다른 거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취향에 맞도록 액세서리를 뭐 달아서 더 리폼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착용이 됐으면 좀 자세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. 그리고 나서 이 강구를 빼고 그리고 샷을 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만일에 새총을 다 쓰셨다고 하면 새총 가방에 날개를 제끼고 넣어주니까 편하게 들어가네요. 그리고 이렇게 제껴서 닫아주시고, 그리고 이 부분은 벨트에 타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해 놓으셨어요, 이걸.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 이 거리까지는
본인이 원하시는 곳으로 어디든 옮길 수 있어요. 근데 뭐 자기가 편한 자리 한번 잡으면 굳이 그렇게 많이 옮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예, 구성품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. 그리고 뭐 따로 이 강구 배출기 이 부분만 따로 원하신다 그러면 요것만도 공구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강구를 넣을 때 이렇게 날개를 벌리고 쪼르륵 넣어주면 쉽게 들어가요.